주말 사이 모처럼 시원한 단비가 내렸죠.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봄비의 가치를 계산한 적이 있는데요. 수자원 확보와 대기질 개선, 또 산불 예방 효과 등 무려 2,300억 원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해안 산불로 며칠 동안 피해를 보신 분들 많으셨는데요. 이번 봄비가 조금이나마 평온함을 되찾아주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날씨 전해드립니다. 다소 흐린 날씨 속에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반을 넘어선 목요일부터는 다시 비 예보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소식은 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순식간에 물적, 심리적 피해를 가져오는 보이스피싱 범죄, 그 수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진화되고 있는데요. 이 피해가 얼마나 위험한지와 예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천만 원! 너희들 이래 나왔지? 행배야, 걱정 말해. 대부님만 믿으라. 이미 수법도 다 노출되고 10년 이상 오래된 범죄 유형인 보이스피싱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이른바 스미싱의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슬픈 예감이 들었을 땐 이미 늦었다? 아차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당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어디까지 의심해야 하고 무엇이 최선의 예방법일까요? 최기종의 기종사실, 지금부터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범죄 보이스피싱. 그래서 더욱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제대로 된 정보부터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그쪽 서장님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막 다 하고 싶어요. 그 서장님이 그 호명면 살지요.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구나.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저요, 보이스피싱 신고하러 왔어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전국 단위로 발생한 보이스피싱만 3만 건 이상. 피해액은 7,700억 규모. 그만큼 보이스피싱의 현주소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이제는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늘어난다고요. 우리 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어느 정도인가요? 경북 지역의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1,398건이 발생한 뒤로 2019년 2,097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372건으로 하락하였고 지난 2021년은 1,38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약 265억 원에 집계됐으나 2021년은 피해액이 약 329억 원에 이르렀을 만큼 피해 금액이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형과 국가기관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으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보이스피싱 피해, 어떤 사건이 있나요?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보내면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한 뒤 다시 입금시켜주겠다라고 속여 7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사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날로 진화되고 있다는데 최근에 그럼 나타나고 있는 수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은행원, 콜센터 직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 전달만 해주는 아르바이트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님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범죄가 아닌지 등 찜찜한 기분이 조금이라도 들면 즉시 심부름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송한 것처럼 가짜 우편물을 보내 전화를 걸도록 만드는 레터 피싱. 일부러 개인 번호를 노출한 뒤 잘못 배달된 물건인 것처럼 꾸민 택배 피싱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그렇다면 상황별로 보이스 피싱 예방하는 방법 살펴볼까요? 여보세요? 고객님, 저금리로 고액 대출 이벤트 당첨되셨거든요. 네? 정말요? 네, 초기정입니다.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서 지금 경찰청... 네? 제 통장이 범죄에? 저금리, 고액 대출을 빙자하여 앱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자녀를 납치하거나 통장 등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등의 각종 명목으로 속이고 난 후 공통적으로 현금을 요구합니다. 범죄일 확률이 높으니 절대 만나지도 현금을 보내지도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문자 스미싱도 조심하세요.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이야, 이거 비싼 건데 잘 됐다. 앱을 설치?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오케이. 이벤트 당첨 등으로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성 앱 탐지 앱인 시티즌 코난으로 악성 코드 유무를 점검하고 혹시 악성 앱 설치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청 홈페이지에선 실제 사기범의 전화 목소리로 모의 체험도 진행하고 있으니 예방을 위해 미리 체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어서 찾은 곳은 인근의 한 금융기관. 은행 왔다 형배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 그래, 3천만 원. 너 바로 보낼게. 그래, 그래. 3천만 원. 잠시 근무 있겠습니다. 예? 근무요? 저는 그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보이스피싱으로 오시면 됩니다. 바로 신고하시죠. 보이스피싱이요? 응? 어? 보이스피싱? 아니, 그렇게 말하는 그쪽은 누굽니까? 제가 바로 보이스피싱을 막는 금융보안관입니다. 어디선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순간 지체 없이 나타나는 그 이름, 보이스피싱 보안관. 아니, 도대체 이 은행 안에 있는 와와와와와 보안관, 이 보안관은 어떤 보안관인가요? 고객님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킨 우수 직원으로 칭찬과 격려와 함께 매월 금융보안관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 사례는 전 영업점에 공유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 은행의 경우 피해를 막은 건수만 한 달 평균 25건 정도. 송금 직전에 보이스피싱을 막은 일이 종종 보고되곤 했는데요. 최근에도 다급하게 은행 창구를 찾은 한 시민이 카드 대출 상환을 하겠다며 거액을 인출하길 원했고 단번에 이를 의심한 직원이 금융보험관 정신을 발휘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 맞으시죠? 그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그분 맞죠? 네, 맞습니다. 오, 대단한 직원입니다. 아니, 그때 그 상황이 도대체 어땠나요? 워낙 고액건이라 고객님 핸드폰을 확인해보니까 카드사에서 온 문자가 010으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의심이 돼서 고객님 핸드폰은 벌써 사기 앱이 깔려있을 수 있어서 제 핸드폰으로 카드사에 연락해보니 상환하셔야 되는 상황이 전혀 없었고 카드사가 아닌 은행 정부 특례 보증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히 훌륭한 직원입니다. 어디 윤씨입니까 도대체? 박형윤씨입니다. 박형윤씨! 대단해. 우리는 다 함께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엄연한 소비자. 경상북도에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연령, 계층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
어르신 같이 좀 스마트폰에 활용해서 좀 아무래도 취약한 분들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어 부분에서 좀 다소 취약한 우리 다문화 가족분들은 다문화 가족 강사를 양성해서 다문화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을 저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종 수법들이 나날이 증가하지만 그런 또 증가하는 수법들을 잘 정리해서 사례화해서 그것을 알림으로써 저희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방 교육도 교육이지만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보이스피싱 앞으로도 잘 대비하면 좋겠네요. 방심하는 순간 내일이 될지 모를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국번 없이 112나 118 또는 1332번이 열려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잘 알고 있어도 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 안 내요. 무조건 의심. 꼭 기억하세요. 춘천시 우평 3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령도 성별도 각기 다른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끝담을 같이 가. 중화. 졸업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어머니들. 오늘은 후평마을대학의 졸업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강사도 학생도 모두 후평동 주민이었던 특별한 대학. 저희가 10개 학과를 3개월 동안 운영을 했고요. 77명의 수강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아마 이번 후평마을대학을 시작으로 소규모로 마을대학을 곳곳에 열어보는 건 어떨까. 뭔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긴 호흡으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약간 고민도 되고 또 설레기도 했거든요. 근데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졸업식을 하니까 다들 되게 만족해하기도 하고 뿌듯해하셔가지고 저희도 많이 보람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후평동 곳곳에서 진행된 다양한 전공과 교양 수업들. 우리 동네 카센터 사장님이 가르쳐주는 자동차 정비, 전문 강사에게 배우는 생활 메이크업, 마을 맛집에서 만드는 나만의 브런치까지. 후평동 주민에 의한, 후평동 주민을 위한 한 학기가 무사히 종강되고 이렇게 우수 졸업생을 시상하게 됐습니다. 한파주의보가 오나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열정으로 3개월간의 긴 수업을 꾸준하게 매진한 점이 높이 인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그간 결석 한 번 없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황혼의 피아노학과 학생들. 도레미부터 배워야 했던 초보가 이제 한 곡을 거뜬히 연주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생활하고 하니까 피아노하고는 등지고 살다가 이제 나이 들고 일을 안 하니까 그때 딱 맞춰서 이게 하더라고 후평대학이. 그래서 이제 딸이 이렇게 신청을 해줘서 여기 나와서 이제 배우게 됐죠. 예, 네, 오르간이었나? 풍금. 예, 네, 풍금이었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만져본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랬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집에 이제 피아노를 놨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거 또 남편 내조하는 거가 우선순위고 나를 개발하고 뭐 나에 대해서 뭔가 투자한다는 거는 거의 생각을 잘 못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아,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지만 그때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환갑이 넘어서야 비로소 마주한 나만의 시간. 피아노가 놓인 이 방에 앉아있으면 넓은 무대도 부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여기 오면 여기가 내 자리고 처음부터 여긴 내 자리인다. 이 피아노는 내 거.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아 맞아 그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았었었구나 막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새록새록 우리 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는데 팀장님 아쉬워요. 이렇게 짧은 기간만 한다 그래서. 원래 대학은 4년 해야 되는데.
졸업식 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보이는 이들의 연주곡. 어떤 축하 공연이 이보다 감동적일까요? 드디어 뭐 이렇게 열심히 다녀서 이런 상도 받고 많은 분들을 알게 돼서 이렇게 또 내 생전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마을 속에서 내 이웃에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뭘 배우려면 우리가 이제 뭐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담 없이 이 사람은 전공학과 밑반찬 조리학과 수강생으로 얼어붙은 냉동 오징어를 과감하게 손질하고 수업을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부침 요리에 남다른 재능을 선보인 점이 인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최연소 수강생 조혜진 학생의 깜찍한 브이로그. 화면이 빛이 안 신기하다. 안녕. 인사해 주세요. 마늘 넣으셨어요? 마늘 안 넣었어요. 약간 스트레스 뿐인데. 우엉을 다 까서 얘를 어슷썰기 하면 됩니다. 썰어볼게요. 김치찌개 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김치찌개는 이렇게 끓고 있고요. 매워요. 약간 김치찌개 맛? 괜찮은데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밑반찬 3개를 같이 만들었어요. 보통 국 하나, 곁들일 반찬 하나, 당장 먹을 수 있는 반찬들로 구성해서 되게 풍족하게 집에 가져가서 두고두고 먹는 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그 주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항상 쉬운 요리만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도 항상 이걸 좀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이 기존 그 고정관념 빼고 젊은 층을 따라가야 되니까 주부 구단일지라도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 이래서 마을대학이 필요한 거겠죠? 하나, 둘, 셋.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호평동에서 시민생활 같은 걸 한 적이 없었는데 호평동에서 이런 마을대학이라는 재미난 일들이 생겨서 너무 기쁘고요. 저도 이제 이웃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도 이런 재미난 일들 같이 하면서 좀 안부도 묻고 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손으로 직접 이렇게 음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제일 재밌고 나오게 된 동기인 것 같습니다. 대학보다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호평마을대학에 학생으로서도 수강하면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강사로도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많이 그 충족감을 느끼셔서 저도 이렇게 보람 있고 뿌듯했어요. 호평마을대학 화이팅! 호평마을대학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을 만났던 경험들이 저희한테도 정말 따뜻한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또다시 만나서 따뜻한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이날을 꿈꿔왔거든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이제 콘텐츠로 어르신들을 위한 그 피아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제 시작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호평마을대학 하면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동맥분들 만나서 새로운 분들 알게 된 게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이걸 보니까 너무 그냥 감동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써본 지가 언제야? 언니는 그거예요. 나 이거 매일 걷는 우리 마을 너무 익숙해져 버린 풍경이 혹시나 조금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땐 살짝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보세요. 알고 보니 무척이나 가까이 있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마치 우리 마을이 캠퍼스처럼 포근하게 느껴질 겁니다. 네, 다음 소식은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빨갛고
새콤하고 둥근 모양에 단짠단짠 중독성 있는 맛까지. 바로 보양기 머금은 대저 토마토인데요.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라고 합니다. 부산의 대저 토마토 지금 만나보시죠. 여기라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단서가 주위를 빨갛게 물들이고 둥근 형에 중독성이 있다. 실례합니다. 예. 이게 조금 둥근이어서 중독성도 있다. 빨갛게 물들인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야, 이거 진짜 모르겠네. 지금 단서라고는 빨갛게 물들이고 둥근 형에 중독성이 있다 이건데 단문을 해도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봄이 내려준 선물, 그것의 정체는 바로 상큼한 봄향기 머금은 토마토. 지금이 아니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 단짠단짠한 맛과 영양이 풍부한 봄과 함께 찾아온 대저 토마토의 신선한 맛과 변신 지금 만나봅니다. 이런 시간인데 니 집 며칠 할 거 없이 너무 바쁜데 이 동네는요? 왜 바쁜 거야? 농번기도 아닌데.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아니 그런데 제가 쭉 오면서 제가 지켜봤는데 네. 너무 바쁜 거예요 이 동네가. 아, 왜 이렇게 바쁜 거예요? 원래 대전은 이 시기가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 거예요? 아 이거 몰랄 수 있는가 봐. 대전 짭짜리. 아! 보세요. 짭짜리 네. 토마토. 네, 네.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지역 대저동. 질 좋은 토양에서 자라 맛있기로 입소문한 대저 짭짜리 토마토. 이제 만나봐야죠. 아우 부끄러워. 잘 어울리나요? 예. 뭐 눈꼽을 새 없이 바쁘시다고 하니까 이왕 온 거 일손 좀 거들어 드려야죠. 수확하는 방법은 어떻게 수확을 하면 되나요? 자, 하나 만져보세요. 네. 이거를 다 잘라가지고 네. 꼭지로 바짝 잘라야 됩니다. 아, 바짝? 바짝 잘라 상처가 납니다. 토마토끼리 이렇게 부딪혀 네. 상처가 안 나는구나. 네. 아, 근데 제가 쭉 둘러보니까 지금 하우스 안에 지금 다 덜 익은 것 같아요. 이거 수확해도 됩니까? 저 약간 푸른 거 따야. 네. 그래가지고 한 또 시장 가면 또 뭐 또 한 3-4일 걸리기나 숙성이 돼야 되거든. 아 유통 과정에 있어서 네. 이 과일제 그 토마토 자체가 좀 후숙이 돼야 된다는 네. 생각까지 감안을 해서 네. 아 그래서 지금 바쁜 시기로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건 딱 잘 익은 거네요. 네. 예. 토마토 이거 좀 맛있게 고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요 줄무늬 있지, 줄무늬. 네. 예, 여기 자 있습니다. 아 여기. 여기 짭짜리. 아 여기 보시면 줄무늬가 하나 둘 보이시죠? 예, 이게 바로 대저 짭짜리 토마토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다 맛있겠다. 아 요건 맛있겠는데 사람이 먹어야 일을 하지. 와 시원하다. 아삭아삭해 봐. 토마토 막 가지 꽉 찼네, 꽉 찼어. 아 따요 중독이네 중독이야. 일은 안 하시고 토마토만 드세요. 이거 딱 하나 먹었어요. 와 실 오시라고. 아 이거 하나 딱 먹었는데 아 사람이래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네. 아 빨리 좀 따세요 작업하게. 숨 돌릴 틈이 없네요. 없어. 많다 많아. 와 이게 몇 개야? 진짜 짭짜리 토마토 천국이네. 오 그래도 닦아만 했네요. 보셨습니까 어머니? 네. 제가 몰고 오.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뭐 이 정도 제가 수고했으니까 예. 좀 앉아서 좀 편안하게 이제 토마토 먹으면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선별을 해야지. 예? 선별을 해야 돼요. 뭔 별요? 선별. 자, 정성껏 수확한 토마토를 엄격하게 모양, 크기에 따라 선별을 하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하시는 중이세요? 지금 토마토 선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여기가 선별 작업하는 곳이군요. 네, 토마토 수확에서 지금 선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근데 요즘은 네. 토마토는 뭐 네. 하우스 재배라서 1년 내내 뭐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토마토가 1년 내내 출하는 됩니다만은 네. 우리 대저 지역 토마토는 지금 보시다시피 1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이 이제 본격 초라철이고 우리 대저 토마토를 맛볼 수 있는 기원은 5월 중순까지밖에 안 됩니다. 아, 지금이 네. 거의 골든 타임이네 그러면. 그렇죠. 대저 토마토가 가장 맛있는 시기가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먹어보니까요. 예, 예. 은근히 단맛이 있긴 있는데 이게 네. 브릭스가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해서요. 대저 토마토가 보면은 대부분 이제 짭짜리라고 하는 토마토는 강도가 8브릭스 이상 되는 토마토를 짭짜리라고 하고 8브릭스에 플러스 마이너스 1브릭스로 평가를 두고 있습니다. 선별을 마친 토마토는 상자에 포장을 합니다. 원 없이 먹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아! 이거 마치고 해서 지금. 아이고 좋다 좋다 좋다. 토마토 특유의 향도 너무 좋지만 이 맛 자체가 그냥 봄이에요. 봄. 달달하고 상큼하고 봄을 알리는 맛입니다. 와, 과즙이 과즙 빵빵 터지네. 와, 신선한 대저 짭짜리 토마토를 실컷 먹었는데 예, 이 토마토를 가지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들 계신다고 하네요. 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 대저 짭짜리 토마토를 제가 수확해 왔는데 오, 정말요? 이걸 가지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다면서요? 예. 어떤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토마토로 활용해가지고 토마토 크림빵을 만들려고 해요. 토마토 크림빵?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비건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예, 최태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비건 베이커리라면 비건은 뭐? 우유나 네. 버터나 계란, 네. 꿀까지 넣지 않고 만드는 베이커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밀가루가 들어가야 되고 설탕이 들어가야 되고 다 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쌀로 만드는 쌀가루예요. 유기농 녹차, 흥국 쌀가루, 주염이고요. 유기농 원당입니다. 딱 요거만 넣고 오늘 같이 빵을 만들도록 할게요. 근데 저 샤오니 제가 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아까 뭐 크림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예, 예. 토마토 예. 크림빵.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되셨습니까? 3월에서 한 5월까지 이렇게 토마토 크림빵이 토마토가 나오거든요. 대저 토마토가 딱 이 시기잖아요. 딱 이 시기예요. 예, 딱 시기예요. 예. 원래 짭짜리 토마토가 완전 익으면 사람들이 잘 안 먹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걸로 이용해서 그러면 토마토 뭘 만들 수 없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크림을 만들게 됐어요. 예, 기대됩니다. 예. 빨리 만들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의 주인공 토마토는 뽀득뽀득 씻어주고 살짝 데쳐서 껍질을 간 토마토를 갈아서 두유와 코코넛 밀크를 넣어줍니다. 농도가 뻘쭘해질 때까지 잘 저어주면서 끓여주면 크림이 완성! 쌀가루로 만든 빵 안에 토마토 크림 넉넉하게 주입하면 비주얼부터 신박한 토마토 크림빵 완성! 두 번째 메뉴 토마토 빙수는 토마토 청을 갈아서 시럽을 만들어 눈꽃 빙수 위에 듬뿍 부어주면 토마토 빙수 완성입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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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몸은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둘러서. 해수 토마토,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상큼한 봄, 출발하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최고의 맛, 높은 당도와 진한 짭짤함으로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사로잡은 대저 토마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안흥으로 가고 있어요. 안흥이요? 예. 안흥? 안흥이 어디더라? 많이 들어봤는데. 안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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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흥 주방? 안흥
아는 집이야. 아는 집은 유명한 곳 아니에요 거기. 맞아요. 일로 가면 돼요? 네, 쭉 가시면 돼요. 오케이, 오늘은 아는 집이야. 이상한데요? 밀린다. 차 밀린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여기 오르막길인데 왜 뒤로 가지? 이모님, 이거 도깨비 아니에요? 아니 찐빵 먹으러 왔다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도깨비가 있긴 한가? 어머! 진짜 귀신이 설마 있는 거는 아니죠? 웬일이야? 아 근데 여기 진짜 찐빵 마을에 왔는데 뭐 도깨비들이 저를 반겨주는 거 있죠? 아니 여기 도깨비들이 진짜 왜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 아니 깜짝이야! 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누구세요? 아 경윤 씨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 우리 마을이 원래 실미연이었었어요 옛날에는. 네. 네 그런데 우리 마을에 도깨비 삼형제가 살았답니다. 이 도깨비 삼형제가 지나가는 사람들 그 먹거리를 뺏어 먹었어요. 도깨비에게 시달리던 길손들은 도깨비가 싫어하는 팥을 술떡에 넣어 다녔고 이 찐빵을 뺏어 먹은 도깨비들은 금세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도깨비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고개를 넘나들을 수 있었고요. 그때부터 지명 또한 편안함이 절로인다는 뜻의 안흥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여기가 이 아는 찐빵 마을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여기 일단은 찐빵 마을 구경 한번 좀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죠. 예, 가십시다. 네, 예. 가실까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찐빵 마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여기 이 길이 네.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이제 유일한 길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주로 드셨던 게 바로 이 찐빵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몇 분들이 이제 그런 길손들한테 팔기도 하고 하던 그 찐빵이 점점 이제 이렇게 커져서 네. 네, 오늘의 지금 안흥 찐빵 마을이 된 건데 역시 이 찐빵의 원조는 안흥이 맞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안흥 찐빵 맛의 비결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팥이죠. 그 찐빵 안에 들어가는 이 팥을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직접 농사진 그 팥으로 이용을 하고요. 그 팥은 아주 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찐빵을 좀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아주 그 담백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그 팥에 있는 겁니다. 아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니, 피디님, 이쯤 하면 이제 찐빵 먹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유, 뭐 그냥 눈만 돌리면 찐빵 가게인데 여기 가까운 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면... 저희 어디 가야 돼? 지금 우리 체험하러 가야 돼요. 네? 체험하러 가야 돼. 우리 찐빵 만들러 가야죠. 여기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늘 뭐 그냥 찐빵을 먹는 게 아니라 뭐 만들고 체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직접 만들어서. 그런 곳이 있나? 여기에? 어디로 가야 돼요? 찐빵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주목! 안흥 찐빵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찐빵 전시체험 공간인데요. 우와, 여기 다 모여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선생님, 저도 체험관에 어쨌든 입성을 했으니까 체험을 하고 가봐야 되겠죠? 네네, 잘 오셨어요. 김윤 씨도 네.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아는 찐빵 사실 먹어보기만 했지 뭐 제가 빚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네. 그러면은 네. 저도 한번 아는 찐빵 만들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자, 할 수 있어요. 네. 해보시죠. 네. 전문 체험 강사들의 안내로 진행되는 아는 찐빵 만들기 체험. 잘 숙성된 반죽에 메이드인 아는표 팥소를 넣어 둥글둥글 빚어줍니다. 쿠키와 찹쌀떡 등 서브 체험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어 더 좋은데요. 일단은 제가 가장 좋은 거는 먹기만 해봤지 이거를 체험활동 할 생각은 안 했는데 이렇게 체험관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오감활동 하는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호두 과자 아니야? 호두 과자. 호두 과자. 호두 과자. 이 정도? 네네. 잘 만드셨어요.
야, 아는 찐빵 마을에 사실 이 아는 찐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새로 생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해요. 어떤 곳이에요? 아능 찐빵 모락마을은 아능 찐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있고요. 네. 아능 찐빵을 홍보하는 홍보관, 그리고 각종 만들기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아니 사실 이 찐빵 마을에 찐빵만 먹으러 왔었는데 놀이공간 같이 다양한 체험 공간이 생겨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을 좀 만들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능 찐빵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러 아능면에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와서 아능 찐빵의 유래라든지 아니면 여기 오셔갖고 찐빵도 드시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이 찐빵이 제일 딱 보기 좋은 게 위에 이렇게 폭신폭신한 요 느낌 있잖아요. 이 쿠션처럼. 야, 요 오동통통한 요 느낌. 드디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맛있어요. 와. 한번 드셔 보세요. 와. 자. 가보겠습니다. 겨울에 진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진짜. 오! 아니에요, 오시면 김밥 드시면 행복하시죠. 우리 밭에서 우리가 키운 밭으로 만든 이거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손수 키운 밭으로 직접 만든 아능 부추입니다. 이거 완전 젊은이들 사이에서, MZ세대 사이에서 완전 유명한 음식이에요. 완전 상큼해. 와! 즐기는 찐빵 이야기 어떠셨어요? 앞으로 이 모락모락 체험 마을에서 피어나는 모락모락 이야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나 하나만 더 먹고 가면 안 되나? 좋죠.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마성의 아능 찐빵. 이젠 먹지만 말고 체험도 함께 즐기세요. 봄맞이 대청소를 계획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정리수납 전문가와 함께 똑똑한 청소법을 알아봅니다. 좁은 방도 넓게 만드는 정리 노하우부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청소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꿀팁까지. 고객님들이 너무 만족할 때 나 이 일을 정말 선택하길 잘했다. 그 만족의 힘을 얻어서 이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심리 테라피까지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 우리 집이 힐링 공간으로 변신하는 마법 같은 봄맞이 청소 꿀팁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현희 씨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소품으로 이제 선반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가방이랑 모자 이런 것들 지금 정리하시려고 구매를 하신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놓으려고 했는데 네. 이게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네. 정신이 없어요. 그럼 다시 제가 용도를 찾아드리고 네네네. 지금 고객님 옷이랑 남편 옷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보관하는 옷들은 좀 접어서 저 리빙박스에 담아드리고 지금 네. 사용하는 옷들 위주로 걸어서 네네네. 우리 아이들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드릴게요. 네. 짐이 많아지니까 이게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꽂아야 되는데 그게 분류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 한 군데로 제일 가까운 쪽으로 계속 넣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옷이 분류가 안 되어 있으면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버려야 또 구분이 안 되고요. 그래서 분류를 통해서 나눔할 옷인지 내가 입을 옷인지 이렇게 구분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할 영역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분류 작업인데요.
아이템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수납 공간과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지금 이게 섞여 있어서 뭐가 어떻게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분류를 해서 다시 자리를 만들면 이 공간에는 운동복만 들어가게 되겠죠.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공간을 넓게 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움입니다. 막연한 언젠가를 대비하기보단 지금의 필요성으로 처분을 결정하는데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자주 입지 않고 내가 이건 이제 유행이 지났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러면 비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어려운 일 때 다른 분들에게 이제 재사용이 되잖아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또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으니까 나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면 쉽게 비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눈이 닿는 위치에는 밝은 색상 옷이 오는 게 좋아요. 그럼 문을 열었을 때 이 공간이 가장 먼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공간에 좀 화이트 톤, 밝은 색상의 옷을 걸어주시는 게 방을 훨씬 더 넓게 보이고 드레스룸도 훨씬 넓게 보이게. 하얀색에서 검정색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반팔은 반팔대로, 긴팔은 긴팔대로, 두꺼운 옷, 얇은 옷 이런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입는 옷들은 옷걸이에 걸어두어야 찾기도 쉽고 활용도도 높겠죠. 한 가지 주의할 점, 옷길이의 여유 공간을 충분히 두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옷 주름을 방지하고 옷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탁소에서는 화학 세제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수납을 하셨을 때, 그대로 보관하셨을 때는 이 자체적으로 옷감이 상할 수가 있어요. 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탁소에서 찾아서 비닐을 벗기시고 완전 건조를 시키시고 그다음에 옷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거 오래 보관해야 되는데 먼지가 탈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럼 시중에 부직포 옷커버가 있어요. 통풍이 잘 되는. 그래서 부직포 옷커버를 씌우시고 옷을 걸어주시면 돼요. 겨울에 입은 옷들은 잘 세탁한 후 보관하는 게 좋고요. 니트류는 최소한으로 접은 다음 세워서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이래야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신문지를 니트 사이에 끼워 보관하면 습기로부터의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패딩은 형태가 틀어지지 않게 잘 접어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보관할 때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 보충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랍 정리하는데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서랍에 많은 물건들이 섞여 있잖아요. 이런 페트병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쇼핑백 이런 것들을 접고 잘라서 수납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정리정돈의 고수가 되는 방법. 서랍장의 크기에 맞춰 자른 페트병은 허리띠나 스카프를 보관하기에 딱이고요. 종이 가방을 접으면 잡동사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정리함이 뚝딱 만들어지는데요. 필요에 따라 칸을 나눌 수도 있고요. 키 높이까지 맞출 수 있어 깔끔한 정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봄맞이해서 창틀 청소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 많으시죠? 이 굵은 소금하고 이 스타킹 나무젓가락만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청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찌든 때가 낀 창틀에 굵은 소금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구멍난 스타킹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소금 알갱이가 먼지를 흡착시키는 효과, 그리고 스타킹의 이 정전기 효과로 먼지를 쉽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먼지 다 내게 맡겨라. 구부린 옷걸이에 스타킹만 씌우면 끝. 손에 닿지 않은 천장부터 선반 아래까지 쓱 훑어내기만 하면 말끔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겨울에 쌓아둔 옷들과 각종 짐들로 가득한 이 공간.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과연 어떻게 변화했을지 궁금하시죠? 정리정돈만 했을 뿐인데 마치 새 집으로 이사를 한 것과 같은 효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죠?
이대로 있으면 좀 틀이 잡혀 있으니까 정리하기가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뭐 아까 배운 것들 다시 활용해가지고 유지될 것 같아요.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협소한 공간이 넓어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활도 쾌적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다고 미뤄두기만 했다면 조금 더 똑똑하고 요령 있게 봄맞이 대청소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요즘 봄맞이 대청소하기 딱 좋은 시기죠. 이 정리수납 전문가가 알려준 꿀팁 잘 활용해서 산뜻하게 집안 정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